Hi, Bitties. Hi, Bitties. Hi, Bitties. 다시. Hi, Bitties. 저는 시드니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와봤는데요. 너무 설레고 좋았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보려고요. 같이 준비해볼까요? 지금은 아침 7시고요.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이 이틀째거든요. 너무 많이 먹고 놀아가지고 얼굴이 땡땡 부었어요. 제 여행 파우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짠! 일단은 제 스킨케어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투명한 봉지에 넣고 다니면 뭐가 들었는지 알기 쉽고 그리고 방수도 돼가지고 항상 저는 이렇게 지퍼백에 넣고 다녀요. 저는 여행 다닐 때 원데이 렌즈를 사용합니다. 오렌즈 무드 나이트. 여행 다닐 때는 갖고 다녀야 될 게 많으면 좀 귀찮고 그리고 50mm 이상 비행기에 갖고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는 항상 원데이 렌즈를 사용합니다. 짜잔. 아주 간단하지만 수분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갖고 왔어요. 시드니가 뉴질랜드보다 훨씬 춥고 그리고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패드로 피부도 정돈해주고 수분감도 줄게요. 너무 추워서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패드 자체가 엄청 얇아요. 엄청난 수분감을 줘서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토너 패드로 사용해도 됩니다. 토너 패드로 피부 깨알 정돈도 했고 수분감도 줬으면 조선미녀의 진생 에센스 이 제품은 진생 워터가 80% 그리고 니아시네마이드가 2%가 들어있어요. 미백병 그리고 활력을 주고 영양을 주고 그리고 수분감까지 있는 에센스 워터예요. 제일 좋은 점은 인삼이라고 인삼 냄새가 강하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없이 바를 수 있어요. 여행 다니면서 뭐 세럼나 에센스 앰플 같은 거를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포즈 제품이 있다고 하신다면 갖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갈 건 정샘물 물크림입니다. 혹시 깨질까봐 병이 유리라서 박스에 담아왔고요. 베이스 하시기 전에 쓰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킨케어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스킨케어 단계에서 모이스처라이저도 쓸 수 있어요. 흐르는 재질의 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이렇게 수분감이 올라와서 속건조를 채워줘요. 근데 이거 단점은 향이 엄청 세게 있어요.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그것만 빼면 제품력은 진짜 좋아요. 역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들어서 그런지 피부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화장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지속력이 길게 갈 수 있는지 아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바르지 않아도 충분하게 수분감을 주기 때문에 얇게 도포하시면 돼요. 이게 미백, 주름 관리도 되고 수분도 채워주고 그리고 약간 쫀득쫀득하게 피부를 만들어줘서 파운데이션 올렸을 때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선크림. 오늘 갖고 온 제품은 헤이미쉬 아틀레스 글로우 베이스. 이거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베이스로도 쓸 수 있고 선크림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여행 갈 때 다 갖고 다니면 좋죠. 여행할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마스크를 벗었다 꼈다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속력이 높고 그리고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제품 위주로 갖고 왔어요. 여행 특화 메이크업. 오늘 갖고 온 제품은 롬앤 누더 쿠션. 요번에 새로 나온 롬앤의 쿠션인데요. 일단 패키지부터 갖고 완전 고급. 그리고 어떤 텍스처의 제품인지 대충 알 수 있게 되게 매트해요. 피니쉬가 매트하지만 엄청 답답한 매트가 아니고 살짝 광이 도는 매트고요. 되게 얇게 발려서 마스크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쿠션인 것 같아요. 퍼프에 제품을 묻혔을 때 되게 균일하고 고르게 묻어서 막 펴바르지 않아도 얇게 얇게 발린다는 거였어요. 이거 보이세요? 되게 조금씩 묻어나는 거. 원래 새 제품 하면은 여기 이렇게
파운데이션 멍 묻어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 되게 균일하게 조금씩 묻어나더라고요. 한 4년 전에 시드니에 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시드니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가게도 많이 닫고, 근데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도 많고 좋은 데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제 숙소 근처에 진짜 많은 화장품 가게가 몰려 있어가지고 어제 화장품 가게 구경하다가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한국 화장품 가게가 많이 있긴 했지만 한국 화장품만 파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못 봤고요. 다 뭐 J뷰티랑 뭐 C뷰티 이렇게 다 같이 팔거나 세포라나 메카 같은 데서 조금 조금씩 판매하거나 아니면 거의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나요? 호주에 계신 분들은 한국 화장품을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이렇게 몇 번 두드리지 않았는데 피부톤 정도는 쫙 되고 그리고 살짝 광이 은은하게 돌고 있죠?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세워서 고 코끝 마스크가 많이 닿는 부분을 살살살살 해주세요. 오늘은 아침에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리고 스트라스필드라는 한국인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 갈 거예요. 왜냐면 저는 머리를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호주 한국 미용실은 어떤지 체험도 해보고 머리도 잘라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올 거예요. 어제 오자마자 너무 건조하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 샀어요. 이게 아이봉이라는 제품인데 컵에 이 물을 따라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하면서 눈을 깨끗이 닦아주는 눈알 세정제인데요. 쿨이라서 진짜 파스 바른 것처럼 좀 따가웠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해요. 빗을 깜빡해서 빗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머리를 당기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행 갈 때는 고데기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헤어롤러를 갖고 다녀요. 전에 웰링턴에서도 보여드렸죠? 이게 진짜 짱이에요. 그냥 필요한 브러쉬들이랑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로 된 제품들 다 여기다 넣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섀도우 제 페리페라 섀도우인데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다음 밝은 색으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리고 거울은 필수예요. 저는 화장할 때 이 손거울이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눈이 잘 안 보여. 요 핑크색, 요 핑크색으로 제가 3박 4일을 있다 갔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말하다가 안 했지만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음영을 주면 제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반짝이를 묻혀가지고요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컨투어랑 반짝이랑 같이 되어있는 제품을 갖고 왔어요. 요즘에 반짝이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눈 밑에 이렇게 반짝이 하나씩 찍어주면 되게 눈이 반짝반짝해 보이더라고요. 반짝이를 퍼서 여기 몇 개 붙인 다음에 그리고 어제 시드니 오자마자 저녁에 비비드 축제를 갔다 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길을 다 막아놓고 라이트를 써서 하는 축제였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오페라하우스도 정말 예쁜 색깔로 변하고 도시 전체가 예쁜 컬러랑 그래픽으로 막 그려져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사진을 찍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코로나 이후 한 3, 4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한 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를 처음 경험해봐서 너무 심장이 떨리고 그랬어요. 또 왕브러쉬로 이제 마스크를 써서 여기에다가 음영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 그리고 시드니 온 이후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찾아온 거는 제 동생을 보러 왔어요. 제 동생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려고 왔어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참 안 좋아요. 눈썹은 한올 플랫브로우 WE 마일드 우디. 아, 자연스럽게 눈썹을 채워주는 제품이라서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브로우 펜슬이 되게 납작해가지고 그냥 이 결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그려주면 짜잔! 그냥 채워주기만 했는데도 되게 다르죠?
아, 나 마스카라도 안 하고 아이라이너도 안 했구나. 정신이 없음. 오랜만에 겟레디드미 찍으면서 말도 하고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막 생각도 하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제가 시드니 오면은 저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공항에서 시내로 나오실 때는 혼자 가시면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두 명 이상 오실 때는 택시가 훨씬 싸요. 근데 택시 말고 우버를 부르시면 더 싸고요. 아니면 올라. 우버랑 올라 픽업 포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표지판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저소샤프 심플 브라운입니다.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요리요리하게. 교통카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58카드라고 카드를 사서 충전해서 찍고 타고 찍고 내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비자카드나 크레딧카드 같이 그 페이웨이브가 되는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이라인 했고요. 뷰러로 눈썹도 찍고 마스크를 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닫은 곳이 되게 많고, 아니면 영업시간을 엄청 줄여가지고, 저는 인스타로 확인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인스타로 그 가게 찾으셔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드니에는 밥을 먹으려면 줄을 항상 서야 된다. 불별의 맛집. 아,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 땡땡 보는데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립스틱은 제가 얼마 전에 스와치 영상 찍고 완전 반해가지고 매일매일 바른 제품이에요. 롬앤의 블랙바지 틴트인데요. 여행 다닐 때는 계속 다른 메이크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립 색깔만 되게 다른 색깔의 두 개를 갖고 와서 이거에 맞춰서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좀 핑크 계열이니까 6번 모비씨를 사용해서 입술이랑 블러셔를 해볼게요. 파우더리한데 되게 바르기도 쉽고 뭉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건조한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각질 부각이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 잘 사용하고 있고요. 묻어남도 되게 적어서 마스크를 쓸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손등에 던 다음에 눈질해서 빨리. 화장 다 했고요. 제가 빨리 준비하고 오늘의 여행도 시작해볼게요. 오클랜드 가서 봐요. 안녕.